국가 중요 과학 기술 주인공을 찾아라. 자,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곳은 전쟁 기념관인데요. 네. 네. 이곳에서 국가중요과학기술 주인공을 찾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 힌트를 드릴게요. 힌트? 대한민국 최초 배구 견인포. 이게 뭐지? 배구? 견인포 만든 사람 아니죠? 배구. 포면 아~ 그 대포 그런 거 말하는 이름? 거? 이름? 포. 가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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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까우니까 천천히 가, 천천히. 너무 빨라. 자, 여기 대포 맞는 것 같거든? 그치? 대포 여기야. 근데 여기에 배고라고 적혀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배고라고 적혀있는 건 사실 없거든? 대한민국 최초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최초 배고 배고 견인이면 어디 견인돼 있는 대포인가? 그러니까 끌고 다니는 대포. 아. 어? 있는 거 아니야? 바퀴도 있는데? 안녕하세요. 먼저 여러분이 보시고 계신 이 곡사포는 TH178이라는 곡사포입니다. 예, 전체 길이는 이제 4.48m, 그리고 폭은 2.1m, 전체 높이는 포신을 다 올렸을 때 2.8m 되겠습니다. 예, 구경은 105mm고요. 이제 이 곡사포가 만들어지게 된 그 과정과 또 만들어지면서 또 우여곡절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이 조금 궁금합니다. 먼저 KH178 곡사포를 설명하기 전에 그 이전 모델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6.25 전쟁 때만 해도 105mm가 주력이었어서 그 미군이 M2A1하고 M101 자주포 그 곡사포를 사용을 했는데요.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걸 그대로 인수를 받게 돼요. 그런데 점점 쓰고 쓰다 보니까 더 이상 사용을 못할 정도로 오래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73년에 딱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임자, 이거와 똑같이 만들어와. 아니, 뭐 청사진도 없어요. 참고할 것도 없는데 어떻게 만들라고요. 임자, 일단 고고. 결국은 이걸 역설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그래서 미국한테 한번 도움을 받아보자 했는데 미국은 기술도 거부를 했는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오기가 생긴 거죠. 13년에 만들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13년에 그래서 포탄이 나가는 걸 만들어요. 예, 1년도 안 돼가지고 예, 시사격까지 성공을 하고 그렇게 예, 세정을 만드니까 미국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대신에 라이센스 생산을 한다고 해서 그 로열티를 지불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렇게 미국한테 자료를 어느 정도 받으니까 좀 더 만들기가 수월해졌고 그래서 KM101이라는 그 곡사포를 만들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다 좋은데 사거리가 좀 이러면서 어허 임자 다시 고고 이거 로열티 안 주고 더 좋게 못 만드나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77년부터 이제 KH-778에 대한 연구가 시작돼서 그 기존에 있는 M101 곡사포의 하부는 그대로 남겨두고 포신부터 개량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화포 이름이 K가 코리아 그리고 H가 하위저라고 해서 곡사포라는 의미고 178은 1978년인데 9를 빼서 178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 자체적인 기술력으로 만든 최초의 곡사포잖아요. 예, 그렇죠. 혹시 이 곡사포도 장단점이 있을까요? 사거리를 더 늘리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6구경장으로 포신을 더 늘렸어요. 이제 사거리도 처음에 11km였던 게 이제 일반탄을 넣어도 14km로 더 늘게 됐고 옆에 사거리 연장탄이라고 하는 이제 로켓탄을 넣으면 18km까지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또 포신도 길어지니까 탄도 자체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날아가는 장점이 있었고
일단 가격이 저렴했습니다. 아, 가격이요?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다 보니까 로열티를 안 줘도 됐던 거죠. 예. 그런데 단점이 딱 한 가지 있다고 했죠. 화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실용성이 그 당시에 떨어졌다는 이유였는데요. 당장 4.2인치 박격포라고 저 밖에 하나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도 파괴력이 좀 약했던 편이고. 그럼 실제로 부대에 보급이 된 사례도 혹시 몇 가지 있나요? 이게 83년에 대한민국의 육군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정식 인가가 났어요. 그런데 이미 그 당시에는 155mm가 대세가 될 것이다 라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막상 양산 허가를 해줬는데 그렇다고 갑자기 취소하면은 분명히 만든 사람 입장에서 많이 서운했을 테고, 그래서 한 개 대대만 운용을 하자라고 이야기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K-778을 운용할 수 있는 한 개 대대가 생겼는데요. 그것 때문에 21번만이 딱 대한민국에서 운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론 개발비는 못 건지니까 아예 수출로 나가게 된 거죠. 수출은 많이 됐나요? 예, 이게 말레이시아하고 칠레에 수출이 돼서 한국보다 더 많은 50대 이상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곡사포가 실제 상용이 많이 되지 않아서 아쉬운 점도 있는데 나름 의의가 있었습니다. 그 기술력이 그 뒤에 나오는 화력체계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이거를 155mm로 이제 구경을 더 크게 키운 게 바로 KH-179라는 견인포인데요. 이 KH-179는 대한민국 포병화력의 현재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T9이 지금은 최근에 무기 수출 효자 상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주포가 이 KH-178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 KH-178의 이제 기술이나 그 이전에 K101 개발 배경이 없었다면은 아마 지금의 최고의 무기인 K9 자주포조차도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보관이 잘 돼서 후대에도 계속 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군 시절 때 탔던 K9의 약간 조상뻘 되는 이 화포를 만났는데 정말 오늘 설명 듣는 시간이 정말 알찼고 또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105mm 곡사포라는 설명을 듣다 보니까 우리 K 국방력의 힘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